NCS 방학 때 바짝 매진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이제 점수를 올릴 수가 없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NCS 시험을 좀 수능 시험에 네. 비유를 하고 싶어요. 오늘 함께 풀어볼 유형들도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이 수능 시험이라는 게 네. 뭐 일주일 바짝 한다고 해서 막 대박이 나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본 원리를 익히고 그 원리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많이 반복 숙달할 때 비로소 실력이 올라가는데 NCS 문제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원리를 익히고 계속적으로 반복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간의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취준생분들이 조금은 바짝 공부하면 오르지 않을까 해서 시즌에만 뭐 네. 9월 달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신데 그 원래 그렇게 해서는 성적이 잘 안 오르는 시험이니만큼 예. 지금 이제 7월 말이잖아요. 8월 한 달 반,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셈 치고 기본 원리, 원칙, 공식부터 한번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뭐든지 평소에 좀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착실히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그럼 이어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볼 문제는 더빅스터디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유형, 어떤 유형이죠, 쌤? 네, 앞서 소개를 해주신 대로 수리 능력입니다. 어떻게 이날 딱 오셨네요. 예, 수리 능력에 특히나 경우의 수 확률, 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맛쌤 보는데 우리 정섭 아나운서를 아주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너 잘 걸렸다, 네. 이런 마인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신나게 오늘 좀 한 시간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예. 같은데요. 바로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제 1번 확률 문제입니다. 자, A, B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데요. 예. 주사위 B의 눈의 수, 주사위 B에 나온 숫자가 주사위 A의 눈의 수, 주사위 A의 숫자의 배수가 될 확률은입니다. 굉장히 문제는 심플하고요. 보기도 뭐 분수 네 가지가 다 예. 나와 있습니다. 1번 6분의 1, 2번 9분의 2, 3번 18분의 7, 4번 36분의 11. 이 중에서 B의 눈의 수가 A 눈의 수의 배수가 될 확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풀 시간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는 동안 시간을 볼 것 같은데요. 아, 예. 항상 우리가 확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해당 문제 조건, 예.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로 푸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의 전체 경우의 수가 분모로 내려갈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가 요구하는 비주사위의 눈의 숫자, 그것이 A 주사위에 나온 숫자의 배수가 될 그 경우의 수를 구해서 분자로 올라갔을 때 네. 해당 분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구하는 문제. 기본 가장 확률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 네.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정섭 아나운서 답 네. 내봤나요? 네, 제가 제 분수를 좀 알아서 분수 문제는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3번 아닌가요? 18분의 7, 저도 네. 3번 나왔어요. 네.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오늘 네. 정답 1번은 3번이 맞고요. 예. 아마 정확하게 푸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제가 표로도 준비를 했지만 항상 확률은 총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건 네. 이제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인데 총 사건의 경우의 수는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어떤 눈이 나오는지 그 경우의 수는 1부터 6, 6가지잖아요. 그런데 주사위 두 개를 던지기 때문에 6 곱하기 6 전체 경우의 수는 36이다라는 것을 안 상황에서 과연 그런 문제가 요구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를 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네. 지금 B주사위에 나오는 숫자가 A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를 좀 막막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팁을 조금 드리면 항상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한 가지를 기준을 잡고 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문제 지금 표를 준비할 때 A의 눈의 수가 A주사위의 숫자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쭉 기준을 잡고 그에 맞춰서 B의 눈의 수, B 숫자가 어떻게 나왔을 때 배수가 되는지를 한번 이렇게 쭉 나열해 본 겁니다. 예를 들어 A 주사위가 1이란 눈이 나왔어요. 그러면 B의 주사위에서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1의 배수가 될 것인가? 그쵸. 1의 배수는 모든 수, 모든 자연수가 예. 될 수 있기 때문에 총 6가지겠구나. 그러면 A의 눈의 수가 이번엔 2가 나왔을 때는 B의 주사위는 어떤 눈이 나와야 2의 배수인 숫자, 우리가 요구하는 그 문제가 요구하는 해당 조건에 맞는 경우를 구할 수 있을까? 2, 4, 6, 세 가지 경우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한 가지를 기준을 잡고 그에 맞춰서 다른 변수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산해보는 것이 경우의 수 확률의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계산을 하시면 전체 우리가 아까 구한 36분의 36가지 분의 1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정답은 보기 3번인 18분의 7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풀어주셨습니다. 네. 배수의 개념을 잘 아는 게 중요하겠네요, 쌤. 맞습니다. 배수, 약수. 우리가 아마 이거는 중학교 때 좀 배웠던, 초등학교 때인가요?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경우의 수 확률 문제, 특히나 주사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수, 약수 개념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어서 바로 다음 문제도 알아볼게요. 소개해 주세요, 쌤. 앞선 문제가 조금 이제 워밍업에 가까웠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저런 네.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확률 유형입니다. 2번 문제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세 면이 막혀 있는 D자 모양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여기에 서로 다른 차량 4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림과 같이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트럭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네. 자, 4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대형차가 맨 마지막 순서로 빠져나올 확률은 그리고 과로하고 네. 단 모든 차량은 직진만 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네 대의 차량 중에서 확률입니다. 대형차가 맨 마지막 순서로 빠져나올 확률 보기 1번 2분의 1, 2번 3분의 1, 4번 3번 4분의 1, 4번 6분의 1 중에 과연 대형차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확률은 몇일지 보기 4가지 중에 한 가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네. 확률 문제의 기본적인 핵심은 뭐였죠? 전체 경우를 알아야 되고요. 네. 그 중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경우를 분모, 분자로 네. 나누어서 분수로 표현하는 것이 확률의 핵심인데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경우의 수 그리고 그 각 경우의 수마다 대형차가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네.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문제 혹시 못 풀어도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있어요? 저는 면허, 네. 장롱면허고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점수 받아서 좀 잘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일수록 좀 더 간단하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두 줄이잖아요. 대형차 아래 있고. 맞습니다. 네, 확률 2분의 1. 1번. 네. 지금 저희 정적 한 거 봤죠? 네, 네, 네. 아니 사실 근데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예. 이런 접근은 저도 처음 보는 굉장히 네. 좀 새로운 접근이긴 한데요. 네. 뭐 이렇게 풀어서 답이 뭐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맞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예, 넘어갈 필요가 그렇죠. 있으니까 이 그림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예. 이것도 항상 확률은요. 전체 경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이 조건에 맞는 경우를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전체의 경우의 수, 지금 한 번에 한 대씩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대씩, 그리고 직진밖에 안 된다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네. 항상 우리가 핵심은 기준을 한번 잡아볼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기준을 잡고 한번 접근해보자 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첫 번째, 소형차가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경우 반면에 트럭이 먼저 빠져나오는 경우 각각을 한번 기준을 잡고 풀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네. 소형차가 만약에 먼저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차량들은 뭘까요? 그림상에서. 중형차도 되고 중형차 내지는 트럭입니다. 트럭. 그렇죠. 예. 그럼 소형차가 빠져나왔을 때 뭐 중형차가 빠져나온다. 그 다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차량은 자연스럽게 트럭, 대형차 순서가 되겠죠. 네. 반면에 소형차가 빠져나오고 나서 트럭이 그 다음 빠져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차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중형차. 중형차 내지는 대형차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앞차, 뒷차가 빠져있기 때문에 어떤 게 먼저 나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중형차, 대형차 순서 내지는 대형차, 중형차 순서. 즉, 소형차가 가장 먼저 빠져나온다고 우리가 기준을 잡으면 총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나오고요. 예. 반면에 나오고 있죠. 트럭이 가장 먼저 빠져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트럭이 나오고 그다음 뭐 소형차가 나오거나 대형차가 나오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따지면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여섯 가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그 사건의 경우 대형차가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경우 총 세 가지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답은 6분의 3,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 가장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겠네요.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따져보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 간혹 아까 우리가 정섭 아나운서님께서 푸신 것처럼 네. 4대고 2줄이니까 2분의 1로 풀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출제자가
조금은 어렵게 내야겠다, 꼬아서 내야겠다라고 해서 뭐 두 줄인데 두 대는 주차되어 있고 뭐 앞에는 한 대만 주차되어 있거나 세 줄인데 가운데는 주차가 두 대만 되어 있고 가운데 이렇게 내길 경우에는 이런 경우의 수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접근하면 좀 문제를 푸는 되죠.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음 확률을 푸는 데 입장에서는 항상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까 기준을 잡고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숙달 되면 실전에서는 좀 빠르게 경우의 수를 모두 다 구하지 않더라도 아, 이 정도 되면 아, 이 정도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감으로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반복 숙달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정섭 씨 운전 잘하시잖아요. 네. 이 문제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거는 직진만 하면 돼서 네, 그래서 어렵지 않다. 풀었던, 네, 아. 여기서 좌회전, 우회전 뭐 빠꾸하면 더 어려워지는데 맞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별개 얘기긴 한데 이런 주차 되게 어렵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저도 예전에 이제 영업 일을 했었기 때문에 주차에서 네. 애를 먹은 적이 있는데 네. 그나마 이 정도 그림의 주차장은 양호한 거고요. 이제 네. 이면 주차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주차가 되고 그 앞에다 대고 이제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가야 되고 막 중립에 네. 굉장히 어려운 주차도 그쵸, 많이 했었는데 그쵸. 그나마 이 주차는 네.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이어서 또 다음 문제 알아볼게요. 다음은 어떤 유형인가요? 다음은 이번에는 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난이도 한 중 정도로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확률 문제고요.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책상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A, B, C, D 책상 4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고요. 여기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 4장을 임의로 그냥 올려둔다고 합니다. 네. 뭐 책상도 4개, 1, 2, 3, 4가 적힌 숫자 카드 4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죠. 예. C 책상에 놓인 카드 수가 그 카드에 적힌 수가 A 책상에 놓인 카드의 수보다 크고요. 그리고 D 책상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가 B 책상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확률입니다. 이번엔 하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이 그림상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C 책상의 숫자가 A 책상에 있는 카드 숫자보다 크고 동시에 D 숫자의 카드가 B 숫자의 카드보다 클 확률 두 가지를 모두 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난이도 중 정도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네. 되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기는 예. 마찬가지로 네 가지 분수가 나와 있고요. 이 중에 과연 조건에 해당하는 확률은 몇일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문제 열심히 풀어보다 보니까 문득 학창시절이 떠오르네요.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추억의 시간. 네, 제가 전형적인 문과라서 수학을 참 친하게 안 지냈거든요. 네, 오늘 한 10여 년 만에 지금 수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정서만아 진짜 안타까워요. 하필 또 저희가 사실 뭐 언어 유형도 있고 맞습니다. 추리 네, 유형도 맞아요. 있는데 오늘 이렇게 수학만 네. 하는 시간. 저 그런 거 잘하는데 다음에 그럴 때 한번 더 불러주세요.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이제 네. 명제라든지 아, 뭐 공간 지각이나 도형 추리 이런 것들로 모시면 네. 더 좋을 네. 것 같은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항상 확률의 핵심은 전체 경우의 수 그리고 예. 조건이 요구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막막하다 기준을 잡고 접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예. 기본적인 원리를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다면 예. 그래도 실전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했을 때 한 1분 30초 정도 안에는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1, 2번 쌤이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는 풀이 보고선 네. 답을 내보긴 했거든요. 한번 2번 냈는데 맞을까요 쌤? 이번도 그러면 아까 이제 이정섭 아나운서님의 네. 접근대로 책상이 4개인데 경우니까 4분의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 접근했는데 아 저희 네. 되게 다른 사람 아, 그럼. 저희들 되게 다른 사람이라서 또 케미를 기대한다고 하셔서 한번 네. 기대해봤는데 정답은 예. 2번이 맞습니다.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요. 전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전체는... 이 4가지 책상에 네. 숫자 4개의 카드를 올려놓는 전체 경우의 수 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가지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뭐 지금 그림에서도 크게 나와 있듯이 뭐 예를 들어서 A 책상에 우리가 A, B, C, D 순으로 그냥 카드를 내려놓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조건에 맞는 경우의 수인데 우리 전체 경우의 수 그냥 A, B, C, D 책상에 4장의 카드를 올려두는 경우의 수 먼저 A 책상에 4장 중에 뭘 올려둘까? 4개 중에 하나를 올려두면 되잖아요. 네. 경우의 수 4. 그 다음에 B 책상 A에 올려둔 걸 제외한 나머지 3장 중에 하나를 올려둘 수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3. 그리고 C 책상은 나머지 A, B 책상에 올려둔 카드 2장을 제외한 나머지 2장 중에 하나 곱하기 2.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한 장을 D에 올려두는 경우 총 경우의 수는 말씀하신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분모로 내려가면
분자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죠. 항상 기준을 잡고 풀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뭐 어떤 기준을 잡아도 무방하나 C책상을 한번 기준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C책상에 우리가 카드 4장 중에 2번 카드를 올려두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이 C책상의 숫자는 A책상 숫자보다 커야 돼요. 네. 당연히 네. 1이라는 숫자는 어떤 수보다 1, 2, 3, 4보다 가장 그 중에서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올 수가 없고 그러면 2부터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는 2라는 숫자 카드를 C에 한번 올려두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자연스럽게 A에는 A책상에는 1이라는 숫자 카드밖에 못 오고요. 그러면 우리가 3과 4라는 숫자 카드가 남았는데 지금 D와 B 마찬가지로 조건에서 D에 올라가는 숫자가 B에 올라가는 숫자보다 커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결정이 됩니다. 4와 3이라는 것. 마찬가지로 이번엔 C책상에 3이라는 카드를 올렸을 때 그러면 1, 2, 4 중에 A책상에 올 수 있는 조건은 해당하는 조건은 1 내지는 2가 될 겁니다. 4가 오게 되면 3보다 큰 경우가 네. 되기 때문에 조건에 위배되고요. 그래서 1과 2가 올 수 있는데 만약에 1이라는 숫자 카드가 오면 2와 4 중에 D는 항상 B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A에 2라는 숫자가 왔을 때도 D와 B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힌트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 아, C와 A만 결정이 되면 D, B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면 C에 만약에 4라는 숫자 카드가 왔을 때 A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네. 그럼 세 가지구나. 총 경우의 수가 6가지. 네. 총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 24가지 중에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 6가지 정답 2번 4분의 1이 정확한 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쌤 저는 이 문제 풀 때 A가 C보다 작아야 하고 또 D보다 B가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작은 수인 A, B를 기준으로 놨는데 이래도 상관없는 건가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이 풀이에서 말씀드린 건 제가 조금 문제 풀기 편하게 C라는 그 책상을 임의적으로 잡은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A, B로 잡으셔도 되고 D로 잡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풀어보면서 어떤 책상 내지는 숫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문제의 답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릴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처럼 C 책상을 기준으로 잡아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아나운서님들이 푸신 것처럼 네. A와 B를 기준으로 한번 풀어봤을 때 각각 플레이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네. 아, 이 정도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겠구나 한번 좀 스스로 터득을 하시는 기회를 삼아보시면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주차까지 알아보고 카드까지 알아보는데 이 정도면 거의 뭐 모든 유형이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어서 다음 유형은 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네. 확률 중에서도 난이도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 정도 되지 않나. 확률에 만약에 어렵게 나온다면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익힐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 4번이고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천천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떤 공사 워크샵에서 족구 대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대진표 보이시죠? 아래 대진표에 따라서 팀 간 경기를 펼치는데요. 다음 중 영업팀이 네모칸 표시되어 있는 영업팀이 네. 구매팀 또는 홍보팀을 이기고 우승할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팀 간 실력은 동일하며 그러니까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반반 확률은 네. 50%겠다라는 것 그리고 족구 경기의 승패는 이기거나 지는 두 개의 경우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대진표상에서 영업팀이 왼쪽 사이드에 있는 구매팀을 이기거나 또는 홍보팀을 이기고 우승할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기는 확률이니까 분수 4개가 제시되어 있고요. 이 중에 네. 한 가지 적절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팀 간 실력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승패가 결정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정말 새로운 문제가 우리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이제 무한대로 게임이 진행될 수 있는데 너무 재밌네요. 뭐 랠리가 계속 될 수도 있는데 예. 그중에 체력 관리를 좀 소홀한 팀은 체력에 문제가 네. 생겨서 조금은 승패가 결정되지 않았을까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네. 그래서 영업팀이 유리한 것 같아요. 한 경기 덜 하니까. 맞습니다. 체력적으로 네. 영업팀이 유리하기 때문에 우승할 확률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또 우리 정섭 아나운서님과 하면서 네. 저도 문제를 내면서 몰랐던 새로운 또 인사이트를 발견하게 되면 네. 굉장히 또 저희도 뜻깊은 시간인데요. 이 문제 조건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면 네. 과연 확률이 몇이 나올지 한번 이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 제가 이 문제를 보니까 이거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되게 함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역시
또 엘리트 우리 또 아나운서님들의 그 또 브레인. 예. 맞습니다. 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할 수는 있는데 제가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구할 수는 있는데 과연 그것을 구하는 것이 시간이 단축, 답을 구하는 데까지 짧게 걸릴지 그냥 팀간 실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기고 질 확률 2분의 1로 대입하는 것이 빠르게 답을 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우리가 해당 문제를 풀면서 고민해봐야 될 문제거든요.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전체 경우의 수로 한번 풀어보신다면 대략 한 1분 30초에서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것도 하나의 푸는 정석적인 방법이긴 해요. 네,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확률의 실력을 높이는 하나의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 문제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전체 경우의 수로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이 난이도 상이라고 했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쌤 얼굴 되게 뭔가 훈훈하고 좋아 보였는데 이제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쌤 왜 이런 네. 어려운 유형을 자주 가져오시는 거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실제로? 요 정도 난이도는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우리가 풀었던 세 문제 정도가 그중에서도 뭐 자동차의 주차 내지는 카드를 올리는 요 정도 문제는 가장 네. 자주 그리고 빈번하게 나오고 우리가 많이 접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조금 난이도를 높여야겠다. 변별력을 키워야겠다. 확률에서 라고 했을 때 요 정도 난이도 요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요 정도의 난이도는 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 바로 한번 같이 풀이를 해보면요. 네. 일단 한번 우리 정석대로 총 경우의 수를 구하고 해당 조건이 요구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으로 한번 가보면 총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누가 우승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는 예. 예를 들어서 왼쪽 보시면 총무팀과 구매팀이 경기를 합니다. 여기서 승자가 결정되는 예를 들어 총무팀이 이기거나 구매팀이 이기거나 하는 경우는 총 두 가지겠네요. 예. 승패가 결정되는 네. 총무팀이 이기거나 구매팀이 이기거나 예를 들어서 기획팀이 이기거나 승자팀이 이기거나도 역시나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하겠죠. 법무팀이 이기거나 홍보팀이 이기거나 그러니까 준결승에 올라가는 상대를 결정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네. 영업팀은 한 가지죠. 준결승에 네. 부전승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일단 예선부터 보시면 총 경우의 수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총 뭐 2 곱하기 2 곱하기 2 한 8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준결승에서는 총무팀과 구매팀의 승자 그리고 예. 기획팀과 생산팀의 승자끼리 붙잖아요. 그중에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두 팀 중에 한 팀은 이길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2.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 팀의 승자와 영업팀이 그 경기를 했을 때 이기게 되는 하나의 경우의 수. 총 두 팀이 붙어서 한 팀이 이기는 두 가지. 마찬가지로 결승에서도 준결승에서 이긴 두 팀이 승부를 겨뤄서 한 팀의 결승 우승팀을 가르는 두 가지 경우의 수. 즉 예.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요. 네. 2 곱하기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 준결승 두 가지 경우의 수, 두 가지 경우의 수, 결승 두 가지 경우의 수. 즉, 2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곱하는 것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충분히 풀고, 그 다음, 자, 보자. 그러면 구매팀을 이기고 우승하는 경우, 구매팀이 올라가서 다시 2 곱하기로 풀 수도 있어요.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FM,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로 풀이하는 방법입니다.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그래도 빨리 풀 수 있게끔 네. 실력이 비슷하니까 똑같으니까 이기거나 질 확률은 반반 50%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확률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구매팀을 이기고 우승하는 경우만 한번 따져보면 구매팀이 여기 있잖아요. 영업팀이 여기 있고요. 서로 다른 사이드에서 결승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팀이 만나게 되는 케이스는 영업팀이 구매팀을 이기고 우승할 케이스는 결승에서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일단 영업팀도 결승에 올라가야 되고요. 예. 구매팀도 결승에 올라가야 됩니다. 구매팀 먼저 볼까요? 네. 구매팀이 결승에 올라갈 확률은 어떻게 되죠? 일단 총무팀을 이겨야겠죠. 이길 확률은 반반이니까 네. 2분의 1. 준결승에서 누가 올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린 결승에 가야 되니까 예. 준결승에서도 승리할 확률 2분의 1 올라왔습니다. 결승에 영업팀은 일단 준결승까지는 부전승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네. 이 두 팀의 승자를 이길 확률 2분의 1 네. 그리고 이제 구매팀과 영업팀이 결승에서 맞붙습니다. 거기서 영업팀이 승리할 확률 2분의 1 총 2분의 1이 몇 번 들어간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가게 됩니다. 경우에서 2분의 1이 네 번, 즉 2분의 1을 네 번 곱해줘야 되는 확률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 16분의 1이라는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제가 이 식으로 세운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 손으로 풀어보면서 어떻게 2분의 1이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2분의 1로 풀었을 때는
실제로 한 1분 정도면 답을 네. 구할 수 있고요. 근데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꼭 한번 따져보고 풀어야 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물론 시간은 1분 30초나 2분까지 걸릴 수 있으나 그렇게 네. 풀어봐야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좀 숙지하고 연습을 해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답은 32분의 5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금 나름 여러 가지 유형들을 풀어봤는데 경우의 수 또 확률을 좀 잘 풀 수 있는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쌤? 인강이나 아니면은 다른 너튜브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영상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시는 게 뭐냐면 그 영상에서는 조금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는 팁이나 노하우 뭐 어림산으로 푸는 방법들을 알려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 NCS 문제 확률을 좀 오랜만에 접하는 여러분들 같은 많은 분들의 케이스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모든 문제마다 그 팁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만을 대입해서 풀려고 하는데 그렇게 풀리는 문제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확률 경우의 수 문제는 항상 정석대로 푸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지 오히려 더 실력이 차곡차곡 올라갑니다. 정석은 뭐죠?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이 발생할 경우의 수, 그리고 막막하다면 기준을 잡고 푸는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확률을 접근하신다면 조금만 연습하면 확률 문제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